그냥 온다고. 기타는 재즈가 어렵다. 오. 생각보다 되게 커. 이게 120이라고. 6시간 46분. 와,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바박바박한 거 있어? 오늘은 이스탄불에 고등어 케밥 먹어보러 갈 건데 세 곳이 제일 맛있다고 해가지고 고등어 케밥을 먹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저희는 이스탄불 그 케밥집까지 다 걸어다니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동해야죠. 두 다리가 있는데 뭔 택시를 탑니까? 걸어다녀야지. 날씨가 좋아서 웬만하면 그냥 다 걸어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 보시라. 아! 뭐야? 여기 탁심 광장이잖아. 뭐야, 우리 24분 걸었거든요? 탁심이 나왔어. 분명히 호텔에서 숙소로 갈 때 차로 40분 걸렸는데. 비둘기 봐. 와. 우와. 뭐야? 한번 여기 뛰어가 주시죠. 아, 나 비둘기 싫어해. 차가해준다, 차가. 아니, 근데 비둘기들이 안 도망가. 여기 비둘기들도 되게 겁대가리가 없다. 이스크랄 거리를 지나가서 가야지 또 케밥집이 나와. 아. 이스티크랄 거리 또 한번 구경하세요. 여기 또 가? 한 10분 정도로 그냥 직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8분째 직진했는데요. 야, 저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스티클랄 거리를 가면은 여기 열차 다니는 이 길 있거든요. 이 길을 그냥 쭉 따라서 그냥 걸으면 딴네투어에서 추천해준 카이막집이 나옵니다. 레일만 따라서 걸으면 맛집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요거만 따라 걸으면은 관광 끝이다. 이 좁은 골목을 왜 이렇게 잘 다니는 거야? 근데 사고가 안 나. 케밥집 근처에 거의 다 왔는데 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 여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1 오케이 1. 야,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봐. 근데 나 생각보다 되게 빨리 걸어온 것 같아. 1시간 6분 걸렸어요? 진짜 와, 이거 구글맵 정확하다. Excuse me, one fish kebab how much? 900 lira. 900? 드십니다. 깜짝 놀랐네. 오늘도 호구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보가 먼저 먹어볼래? 내가 먼저 먹어볼까? 가위바위보. 아. 여기부터. 에? 약간 무섭긴 해. 고등어는 따로 먹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케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통째로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에 고등어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되게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 그랬어. 진짜? 고등어가 이렇게 케밥 안에 동그랗게 이렇게 소세지처럼. 머리까지? 아니, 머리대. 아, 머리대고. 와, 나는 머리까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아니, 슈퍼마리오 여기 고등어 케밥 파는 곳은 90리라예요. 근데 고등어 꼬리가 보여. 이미 벌써. 사이즈가 생각보다 되게 커. 제 손바닥보다 더 길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꼬리부터. 왜 아삭 소리가 나? 고등어를 진짜 바싹 구워가지고 여기 안에 넣었어. 맛있다. 맛있어? 야채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야채가 아니라 약간 뭐 이렇게 버무린 것 같아, 소스에. 아. 그래서 그게 맛이 되게 잘 어울려져. 먹어봐. 여기 안에 이 양념이 너무 맛있어. 고등어랑 되게 잘 어울려요. 빵에다가 고등어만 이렇게 올려서 먹을 건 줄 알았는데 나머지 야채들하고 향신료가 적당하게 간이 돼 있어가지고 맛있네. 그치, 야채까지 너무 맛있지 않아? 근데 미안한데 그만 먹어, 나도 먹을 거야. 그래.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좀 나중에 먹게 되면은 이게 비린맛이 올라오래요. 바로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가게 앞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받자마자 바로 앉아가지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리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여기 진짜 좋은 게 뭔 줄 알아? 뭔데? 나 지금까지 과실 한 개도 없었어. 아, 맞네. 까꿍.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밥집으로 가시죠. 이제 기대된다. 걱정이 기대로 바뀌었다. 진짜. 맛있다. 아니, 왜 이렇게 순하냐고. 너무 귀여워. 웬만하면 우리 여기
여기 앉아서 먹자. 그래. Hello. PC 월렙 120. 120. 여기는 120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두 달 만에 20으로 올리지? 반대쪽 봐봐. 다 꽉꽉 찼잖아. 근데 여기만 한 개밖에 없어. 그리고 사람이 갔으면 이런 것도 빨리빨리 치워야지. 나 또 잔소리해. 여기 와서. 여기서 고등어를 굽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저기에 120이라고.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깜짝이야. 지나가시는 분들 다 웃는데? 안 다쳤지? 야, 의자 누가 뺐어? 왜, 아니야, 내가 이쪽으로 잘 본 건데. 나 봤지, 봤지. 근데 내 케밥 지키는 거 봤지. 아, 아파. 아파. 여긴 아까보다 사이즈가 더 큰 것 같아. 어? 30원 비싼 이유가 있네. 아니, 근데 얘네 이만큼이 없어. 그 껍데기야. 지금 난만 먹었어요? 응, 난만. 난을 처리를 해야지 고등어가 나와. 여기는 상추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상추를 넣어서 약간 상큼한 맛이 좀 더 있어. 여기가 간이 좀 더 세요. 양념간이 좀 더 세서 여긴 더 맛있다. 뭐야. 아무튼 여기 맛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시가 없어요. 식당 같은데 돌아다니면 그거 말을 안 해준 문화가 있는데 덕기 사람들은 다 먹은 거는 바로바로 치워주는 게 예의라고 한대요. 좀 약간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다 먹고 나서 치워주지만 여기는 바로바로 치워주니까 거기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서비스 받는 기분이어가지고 나한테 좋았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케밥집으로 가시죠. 아니 잠깐만, 우린 잠깐 쉬어갈 거예요. 스타벅스를 간다. 가자. 여기도 파네요. 120이라. 이 라인은 그냥 다 120이라 봐. 고등어 케밥을 파는 곳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는 곳은 더 맛있다고 소문한 곳만 골라서 가는 거니까 그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네. 맞네. 사람들이 진짜 많다. 그러게. 기다려봐. 여기는 되게 신기하게 배에서 구워준다? 여기는 배에서 구워준대. 그리고 빵이 달라. 빵이 터키식 빵. 그리고 여기는 소스가 없어. 그렇네. 간이 안 맞으면 소금을 뿌려서 먹는 거예요. 소스가 없어. 되게 신기하지? 저희 세 번째 온 고등어 케밥집은 여기가 되게 역사가 깊대요. 가게 오픈을 1895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완전 전통인 고등어 케밥집 같고. 이 얼음 배돌이야. 기타는 재즈가 어떨? 오, 오 와. 아니 우리 카메라를 가져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종풍달님이 지금 사라졌는데 찍겠네 진짜. 아니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촬영을 하고 있어. 이거 고맙다고 해야 돼? 얘기하고. 아오. 땡큐. 이 무슨 의식 같은 거야? 아우 손바닥 아파. 여기 위치는 간남사다리 바로 지나서 오면은 에비뉴 광장, 에비뉴 한두라고도 하는 이곳에 바로 위치해 있거든요. 진짜 오자마자 우측에 바로 있어요.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기도 하고 찾기도 쉽고 담백하면서 더 맛있대요. 한번 드셔보시죠. 자, 먼저 시식을 홍달님이 먼저 한번 해보시죠. 아, 내가 먼저 해? 아, 빵이 딱딱하죠? 당당 소금 뿌려. 당장 소금 뿌려? 이거는 진짜 특별한 맛이 없고 그냥 고등어의 야채야. 소스가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되게 담백한 맛이라 그랬어. 저는 오히려 고등어 맛이 더 잘나서 담백하고 나 더 좋은 것 같아. 빵이 커서 그런지 푸짐하기로는 여기가 제일 푸짐하긴 해요. 근데 난 맛으로 떠왔을 때는 아까 두 번째로 갔던데 120이라 거기가 제일 맛있어. 소스 제일 센데 간 센데 난 여기가 1등. 고등어의 담백한 맛이랑 이 빵 맛이랑 소금 간이랑 완벽한데? 가자. 아 근데 군밤도 한번 먹어볼게요. 시클라이거리에서 파는 군밤의 반가격이야. 똑같은 그람 수인데. 여기가 무슨 날이라고요? 여기는 에미니에르. 땡큐. 먹었어? 여기 이렇게 좋은데? 그치?
오늘 이렇게 고등어 케밥 투어를 해봤는데요. 고등어 케밥이 다 맛이 똑같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 달랐어. 맞아. 생각보다 비리지 않아요. 저 비위가 되게 약한데 전혀 비리지 않고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완전 추천합니다. 감추. 감추. 제노. 있었던 애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런가? 그냥 온다 온다. 그렇지? 갔지? 찍었쥬? 괜찮아. 떨어뜨린 거 일부러 그랬을 수 있어. 진짜? 와, 갑자기 빠르게 막 쫓아오는 게 보여. 그러다가 앞에서 구두솔 탁 떨어뜨리냐. 와, 씨. 대박이다. 한 번 당했거든. 두 번은 안 당하지. 안 당하지. 한국 사람은 뭘로 먹어. 안녕, 잘 있어. 사비아 100층 국제공항 맞지? 응. 이걸로 불러볼게. 진짜 좀 크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여기 사람들도 크던데. 그니까. 헬로. 드디어 이스탄불을 벗어난다. 저희가 열흘 동안 이스탄불에 머물렀거든요. 이제 렌트카를 빌려서 카파도키아로 이동할 거예요.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여기가 점점 더 터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천천하게 캐내겠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첫 나라부터 가방이 터지는 게 무슨 일이야 진짜. 마마마. 여기는 아니잖아. 어. 여기가 아닌 거야. 그러면 18번으로 가야겠는데. 잠깐 여기 5번이야. 저희가 주차장이야. 일단 안에 들어가서 직원한테 물어보자.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아, 못 가는 줄 알았다 얘. 그 렌트카 나와 있는 건가? 어 왠지 저거일 것 같은 느낌인데. 헬로. Excuse me. Excuse me, sir. Your rent car? No. 알아봐. Rent. Rent. 어. 아주 언제 보러 대장원하겠니? 이거 맞는 거 같은데. 74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어. 그 저기 05로 시작하잖아. 이게 예약번호인가?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뭐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델은 똑같은데 회사 이름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아닌 것 같아. 안에 들어가 보자. 안에 이거 렌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 어. 미쳐버리겠네. 아, 영어를 못 하는데 렌트카 회사부터 시작했는데 역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와, 진짜 까마득하다. 까마득해. 아, 여기가 렌트카 회사가 쭉 모여있는 것 같아. 서클을 찾아보자. 없는데? 렌트카 회사가 없다. 와, 큰일 났다. 렌트카 회사가 없는데요? 아무 데나 가서 물어보자. Excuse me. Because they have no office in here. 아. So you have to call them. 아, call them. 그래도 착하신 터키 분이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영어를 못하는 게 너무 힘들다. So I will call them. Right? Oh, thank you, thank you. 역시 형제 나라 튀르키. 아, 감사합니다 진짜. You? Yeah. Oh, you? I can show you. Yeah. Oh, thank you, thank you. I mean, we're gonna take your wife and also we're gonna go there together. You got me. Thank you, thank you. 아, 너무 친절하시다. 같이 와이프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가주신대요. 아, 너무 착하시다. 소름 돋을 정도로 착하시다. How are you? You good? 다른 회사 직원인데 도와준다고 회사 문 잠그고 온 거야. 어, 엄청 친절해. Yeah, have a beautiful day. I have to go right now. Because I'm working, you know? 아, okay, okay. Yeah, thank but you. And he will come here. Don't come worry. Come here.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Have a beautiful day. 감사합니다. 야, 우리 어디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몰라. 이거 뭐야? On my office. 아, 오피스. This is shuttle car. 아, 어, 바로 여기서 주는 줄 알았는데 사무실로 가가지고 준다고 하네요. 힘들게 하네. 이걸 여기로 가지고 오면 되지. 아니 이 차를 가지고 올 정신으로 그 차를 가지고 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안전하게 렌트 받았으면 좋겠다.
Thank you. Italian. This Turkey car. Azerbaijan 고향 car. 현대. This, this France is car. France car. France, oh. Yes. 어떤 거 같아? 그죠? 일단 우리 트렁크가 좀 커야 되는데. 그 깨끗하긴 한데 어떤 거 같아? 이것도 자동이긴 하거든. 상관없어 자기는 어때? 11시 48분 1시간 반 정도 지체됐네요. 티르키에서 운전이라니 약간 겁난다. 저희는 이제 카파도키아까지 6시간 46분을 달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죠 운전? 자신감 있게 해야죠. 와 너무 무서워.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끼어들 때도 깜빡이를 안 놓고 그냥 막 끼어들고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안전거리를 좀 많이 유지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출발. 출발! 출발! 와, 여기는 휴게소도 넓어. 근데 스타벅스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왜, 나 밥 먹는다니까? 아. 너 왜 해외 나와서 이렇게 이기적이 됐어? 내 생각 안 해줄 거야? 나 밥 안 먹여? 자, 우리 일로 가자. 나 운전만 시키는 운전기사야? 밥 먹이면서 일 시켜줘. 그래. 햄버거야. 아 빵에 햄버거 먹네. 샐러드. 아 나 밥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고기 팔아. 응? 더블? 더블. 투 미트. 모르겠어. 피자 아니야? 자기는 스타벅스에 가서 먹도록 합시다. 그냥 아무 피시라면서요. 땡큐. 90ml 서비스 콜라까지 주는 데는 뭐 괜찮은데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250ml 팩트 처음 봐. 햄버거 하나를 시켰는데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콜라도 주고 물은 돈을 내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과연 돈을 내는 것인지 일단 먹고 봐. 오 일단은 구성이 푸짐하다. 나쁘지 않은 구성인데요? 저는 혼자서 한번 햄버거를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안 먹어도 돼. 맛은? 샥샥버거인데? 맛있다고? 짠 샥샥버거. 살짝. 나 아직 먹어봤대? 뭐야 이거 손에 이거 찐득찐득한 거. 치즈 치즈. 어때? 진짜 약간 샥샥버거 맛이 나는데 이 빵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그지? 20ml 이 정도 퀄리티면 뭐 나쁘지 않다. 빨리 내 거 시켜. 시켜? 시켜. 이거를 여기 찍어 먹어. 이렇게 발라서 피자에 들어가는 소스를 발라서 먹는 느낌.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햄버거에 찍어 먹는 거는 햄버거의 본연의 맛을 해쳐. 아, 이거 이 빵에 찍어. 이 빵에다가 야채랑 같이 한번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터키가 원래 이게 햄버거도 맛있는 거였어? 고기 질도 고기 질이지만 이 빵 있죠? 이 바삭바삭해 이게 진짜. 설명할 수가 없네? 근데 이게 90ml가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줘. 아까 전에 막 통원에서 뛰어놀던 애들 봤지? 얘네 잡아다 한 거니까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왜? 매워? 아프게 매워. 그리고 땡큐. 땡큐. 유튜브 채널? 아. 아, very small. 아, 베리 스몰. 다시 해봐. 뭘? 베리 스몰. 베리 스몰. 우리가 커지면은 그때 알려줄게. 얼마나 커지면 알려줄 건데. 그래도 10만원 돼야지 좀. 웃기고 있네, 진짜. 나는 1만만 지나면 알려줄게. 아, 그래?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 좋죠? 응, 나 대빵빵이 됐어, 지금. 빵빵. 아, 그럼 우리 이제 만 정도만 되면 이제 다 알려줄 거예요? 어. 제가 많이들 구독해 주시라.
Hello, I'm Lisa Bishan. Here. Okay. Okay.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Your name? Kengeng. Tamam, gel bir bak istersen televizyona. You tired, right? Very tired. By the way, do you have any plans? Not yet. For like, how? 볼 수 있는 데랑. Take it and come us. We can give you the good information. I'll think about it. Okay. 와, 되게 이식적이다. 어 근데 왜 지하로 내려가 우리? 우리 지하 인생이야? 어 왜 자꾸 지하로 보내주지? 어, 아 그지? 그래 우리 미라니까. 와우. 오. So if you want alcohol, 어. I can help you.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Thank you. 아 진짜 너무 예쁘잖아. 이게 조명이 약간 노란 조명이어가지고 좀 약간 구려 보일 수 있는데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시폰 커튼과 이 앤틱한 의자와 이게 뭐야 이거 테이블 진짜. 야 이거 테이블도 탐난다. 아니 이게 지금 화면으로는 엄청 올드해 보이거든. 근데 실제로 보면 엄청 고급스러워요. 이거 침대. 아니 근데 왜 화면으로는 다 올드해 보여? 이거를 너무 예쁜데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자연광이 비칠 때 보여줘야지 좀 예쁠 것 같아. 이거는 등이 지금 노래가지고 이건 내일 다시 소개하는 걸로 하시죠. 어떻습니까? 아니야 일단 그래도 소개를 하고 싶어. 왜냐면 너무 예쁘니까. 또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게 화면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화장실도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고급스러워. 그리고 여기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 깨끗하대요. 근데 화장실 진짜 깨끗해. 지금 여기가 세 번째 숙소잖아. 근데 갔던 숙소 중에 화장실이 제일 깨끗해. 여기가 청결도 완전 다 퍼펙트했어. 퍼펙트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여기 카파도키아에서는 5일 동안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봐야지 벌룬. 넘버원입니다. 나도 넘버원입니다. 나도 넘버원이야. 진짜 고급스럽고 친구 이런 거 다 깨끗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해. 디자인까지. 어. 일단 짐 가지러 갑시다. 갑시다. 나 좀 앉아도 되니? 엄마? 나 예전에 키우던 고양이 얘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 응. 어머 자리 잡는다. 자리 잡아. 친구야. 가방 치워. 가방 치워. 자리 잡는다. 자리 잡았어. 엄마. 어머.